연합뉴스 TV에서 당국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도입 논의 착수. 이런 기사 내용을 보면 1년 전부터 서정진 회장께서 자가진단을 해서 신속한 진단을 통해서 감염자를 격리시키고 치료하고 예방하고 이런 시스템을 빨리 갖춰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제서야 정부는 자가진단 키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착수한다고 합니다. 논의를 착수해서 언제 도입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보면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의 이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말 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짧게 한번 볼게요.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방역당국이 진단검사에 자가진단키트를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오늘 전문가회의를 개최합니다. 이 전문가회는 도대체 누가 참석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이 본부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코로나 대유행에 대비해 검사의 정확도뿐 아니라 간편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다만 기존 유전자 증폭 방식 검사가 여전히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고 밝혀 자가진단 키트는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자가진단 키트는 가정에서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는 검사 도구입니다. 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가진단 키트를 빠르게 보급해서 테스트 결과 양성이라고 나오면 유전자 증폭 방식 검사를 한 번 더 해서 정확하게 확진자를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 회장님의 청사진처럼 우리나라뿐 아니고 북유럽, 나아가서 유럽 전체에 빨리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체제가 확립되길 기원합니다. 어제 S&P가 미국 사상 최고가를 갱신했는데요. 오늘 셀트리온도 불금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